안녕하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중국 플루트 강사 오주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루트라는 악기를 소개하고 다양한 플루트 음악을 들어보면서 악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처럼 현을 연주하는 현악기, 플룻이나 트럼펫처럼 입으로 부는 관악기, 그리고 드럼이나 마림바처럼 두드리는 타악기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플루트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입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악기를 연주할 때 호흡을 가지고 소리를 내다 보니 관악기 연주자들은 폐활량이 얼마나 좋아야 하는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위한 호흡법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 호흡법을 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숨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이 없듯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여 연주합니다. 악기를 위한 복식 호흡법이라고 무리하게 배로만 호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호흡에만 신경 쓴 나머지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흡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관악기 연주자들은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훈련에 의해서 서서히 호흡을 아껴 쓰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농톤으로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은 시간 훈련하여 체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악기 연주자도 많은 연습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 더 호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노래를 할 때와 많이 비슷합니다. TV나 유튜브 등의 영상을 보면 성악가들 혹은 뮤지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사용하는 호흡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트는 가장 성악과 노래와 가까운 악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플루트 연주자도 연주할 때 발성을 생각하고 호흡을 하고 프레이징을 생각하는 부분이 같아서 악기를 든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악가들에게 발성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플루트는 사실 크기와 음역대가 다른 다양한 플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주하는 플루트는 콘서트 플루트인데요. 이 콘서트 플루트와 작은 플루트인 피콜로가 여러 플루트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이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콘서트 플루트이고요. 피콜로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더블링이라고 하여 플룻 연주자가 플루트와 피콜로를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플루트와 피콜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플루트 앙상블에 많이 쓰이는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콘트라 베이스 플루트 악기도 있습니다. 플루트 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헤드 조인트, 가장 긴 몸을 가진 바디 조인트, 그리고 발에 해당하는 풋 조인트입니다. 플룻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디 조인트와 풋 조인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바디 조인트의 마지막 동그란 키를 풋 조인트의 막대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조립합니다. 물론 새끼손가락이 남들보다 길거나 짧을 경우에는 조금씩 조절하여 연결시키지만 기준은 중간입니다. 이제 헤드 조인트와 바디 조인트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 조립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조립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미용 보급형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 화살표가 표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바디 조인트의 첫 번째 작은 키와 헤드의 홀이 일직선에 오도록 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립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고 초등학생들 같이 계속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위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선생님이 표시해 주십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헤드와 바디가 일직선에 오도록 연결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악기를 닦는 소재봉으로 서로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플루트와 피콜로 소리를 들으셨을 때 소리의 음역대가 달랐던 것처럼 악기는 작을수록 높은 소리를 내고 클수록 낮은 소리를 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음정을 맞춥니다. 헤드 조인트를 빼면 악기 크기가 커지니 음정이 낮아지고 헤드 조인트를 끼우면 악기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정이 높아집니다. 이제 악기를 조립했으니 악기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소리를 내겠습니다. 1번. 아. 제가 다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2번.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1번과 2번 소리를 내었는데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리시겠지만 이두 소리는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면 제가 첫 번째는 혀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내었고 두 번째는 혀를 사용하여 발음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확한 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처럼 플루트도 혀를 사용하여 음악을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소리를 냅니다. 발음에 따라서 싱글 텅잉,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으로 나뉘는데 이 텅잉들을 사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음악적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플루트 음악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플루트 곡으로 손꼽히는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1부와 클로드 볼링의 음악 1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나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오늘 알려준 내용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